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구시장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대구 문화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위기 상황인데도 당 지도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면 당을 위해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속한 당의 어떤 쇄신과 변화 그리고 야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워낙 큽니다. 따라서 그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출마가 말하자면 도움이 된다면 뭐 제가 이걸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대구에 출마한 경험을 통해 대구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과 공약을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탕주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이런 일보다는 오히려 대구의 실정에 맞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기초한 어떤 그걸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게 맞춤형 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나오겠습니다. 야권 연대는 필요하고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야권 연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선거 시기에 약한 정파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또 공동의 정책적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야권 연대 혹은 야권의 어떤 그 공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은 대구가 새누리당 독점 구조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며 대구의 새로운 정치적 변화, 경쟁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때까지 대구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